그림을 그리러 떠납니다. 요즘 제가 집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스타그램, 유튜브 이런 데 인테리어 소품들을 찾아보다가 플루이드 아트? 그리고 예술 작품? 이런 그림? 관심이 가는 거예요. 와, 이런 거 집에다가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알아보는데 어휴, 미술품이 이렇게 비쌌구나. 빅뱅 탑은 얼마나 돈을 벌었길래 이런 걸 모으는 취미가 있는 거지?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미술품을 집에다가 갖다 놓는 건 조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대학교 친구의 여자친구가 광명에서 스튜디오를 하는 거예요. 미술 스튜디오?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플루이드 아트에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저는 뭐 미술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거의 처음이거든요. 뭐 중학생 때 과학 경진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할 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항상 글짓기 했었거든요.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싫어서 글짓기. 그래가지고 광명까지 가가지고 친구 여자친구랑 친구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. 저랑 동갑이고 말 놓기로 했으니까 그 친구랑 같이 오늘 플루이드 아트를 해볼 건데 영상이 잘 담겼으면 좋겠네요. 우리 더원들이 제가 주말에는 뭘 하는지 쉬는 날에는 뭘 하는지를 되게 조금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부끄럽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. 그럼 오늘은 완전 일상 브이로그 갑시다. 일단 오늘도 깡깡이가 제 조수석에 타있기 때문에 깡깡이를 먼저 엄마한테 데려다 줘야 돼요. 지금 여러분 날씨가 미쳤어요. 그냥 뭘 입어야 될지 아예 감도 안 잡혀요. 근데 저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유튜브였나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한국인 얼려, 한국인 녹였다가 얼려, 한국인 녹였다가 얼렸다가 다시 얼려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. 왼손대로 오른손대로 약간 이런 게임처럼 그게 너무 웃겼어. 사람 생각하는 걸 다 똑같구나. 심지어 제가 저번 카페구이라고 영상에서 동생 꽁댕이를 빵 쳤는데 그것도 만국 공통이냐면서 우리 해외 더원들이 웃겨 하시더라고요. 뿌듯해요. 기름이 넘칠 것 같아서 여기에서 그냥 그냥 끊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지금 열어봤대? 아, 열어봤대. 여기 오면은 한 5분? 10분? 3분 동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이런 종이를 준비해 주시거든요. 질문은 Do you have a passion you have never expressed? 라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. 저는 동그라미 두 개랑 각각형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. 이게 제가 어제 찾아봤던 시안이거든요. 회색이랑 검정 베이스에 보라색이 되게 예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를 해볼 예정입니다. 베이스를 먼저 밑에
제 자리가 너무 더러워가지고. 야, 예쁘다. <수상해. 웃음> 다음 시안은 이 친구예요. 예쁘게 하나 띄워볼게요. 얘로 한번 도전해볼 거예요. 너무 오팔 같지 않아요? 너무 예뻐. 새거 시작. 간다! 이번 건 할 수 있다고. 두 번째 완성. 다음 시안은 유튜브에서 찾아본 띠링 이거예요. 근데 검정 대리석보다 흰색 대리석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흰색 바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되게 모래사장 같고 너무 예쁘다. 진짜 바다처럼 깊어? 이렇게 생겨서 갈라지는 거? 그건 맨 나중에 하는 건가? 아, 이거 기름 떨어뜨려야 돼. 아. 아,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돼. 얘는 여기까지. 한번 해봐. 이제 엄청 큰 캔버스 할 건데 큰 캔버스에다가 막으면 안 돼가지고 작은 거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내림 들어가더라고. 맞아, 나 맨날 야 친구들도. 맞아, 맞아. 확실히 터치로 보니까 많이 터진다. 대형을 겨우 이렇게 완성을 했고 아,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. 잘 못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분 전환으로 쬐끄미 얘도 완성을 했습니다. 지금 당장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플로이드 아트여가지고 들면은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사진 찍어놓은 거 이렇게 붙여놓을게요.
지금 되게 고민 중인데 제가 오늘 그림을 7개 그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저 200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빠랑 5시에 밥 먹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떠나려고.